이번에 모실 팀은 나눔 실력 일취월장되는 그 보람으로 너무나도 요즘 들어서 이 피겨 스케이트를 즐기는 그런 커플입니다. 아이유, 최인아 커플입니다. 벗어나서 그런지 훨씬 연습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사실 막 약물고 막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타는 게 되게 재밌어졌어요. 아 이게 눈도 아니라고 이거 이거 연습 삼아 하는 거야. 잡아 뒤로. 저희 지트요. 눌러봐. 다시 내려봐. 쭉 내려가봐. 신기하다. 이거 처음 봐. 직접 보는 거는. 연습 1초라도 더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저러고 있다. 버티다니야. 지난번에 걸프렌드랑은 완전 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 센 컨셉을 잡아왔어요. 투 컨셉이에요. 투우사.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가 또 투우사를 하는 것도 흔치 않아서 제가 소고요. 소꼬치님이 남자가 투. 그 방송에서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건데 아직 어설프지만 그래도 뭐 색다르네 이 정도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육이 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절도인 동작을 잘 못해요. 흐물흐물거려서 그런 걸 좀 교정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래 이렇게 계속 째려봐야 된대요. 봐서도 보려면 둘이 자꾸 얼굴만 마주면 웃음이 나가지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민망해. 거의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후회 없도록 하고 싶은 게 이번 이제 큰 목표이자 꿈입니다. 아이유, 최인아 커플입니다. 굉장히 호흡도 잘 맞고 잘하고 있는데 워낙 다른 팀들도 이를 악물고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스케이팅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그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른 팀이 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늘어도 저 팀들은 이길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이 빠지는 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 점검 때 아이유가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또 나도 좀 많이 서운하면서 서러울 때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 팀이 같이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 한 해도 지금 1등, 2등을 하시는 그 팀들을 따라잡기가 힘들구나. 하소도 본래 자체가 좀 저한테도 많이 부담되고 이유한테도 많이 부담되지만은 그거를 어쨌든 시도를 해서 시합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자 무기인 것 같아요. 조금씩 한 등수씩이라도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일주일 정말 바짝 열심히 해서 중간평가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 모실 팀은 나날이 실력 일취월장되는 그 보람으로 요즘 들어서 이 피겨스케이트를 즐기는 그런 커플입니다. 아이유, 제이라 커플입니다.
어디까지 질질 끌고 가실 건가요? 네. 아. 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되게 힘들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 연습은 정말 조금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세 번 그 컴퓨터 동안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연은 되게 만족하세요? 오늘 공연이요? 처음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멋있는 춤도 해보고 네, 부족했던 건 알지만 그래도 네,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승우 씨. 네, 정말 그 아이 선수가 좀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는 것처럼 맨 처음에 런지할 때도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리프트라든지 어떤 다양한 기술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이었고요. 지난 경기 때 보여줬던 그 로테이션 리프트도 굉장히 많이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 오늘 보여줬던 로테이션 리프트는 훨씬 더 안정되어 있던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혜라 씨. 이제 아이유 씨가 많이 스케이팅 어려워했는데 리프트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 없이 과감하게 시도를 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몸이 좀 많이 굳어있는 게 좀 눈에 보여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래도 아이유 씨 항상 밝은 모습을 많이 대부분 보여주잖아요. 오늘 진지하고 강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혜미 씨. 아,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아유 양만 보면 이렇게 안쓰러워요. 그래서 밥 먹었냐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네. 오늘은 식사, 오늘도 식사 어떻게 한 끼? 오늘은 전 지난번에는 못 먹었는데 오늘은 좀 안 먹었어요 일부러. 뭘 먹고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면 계속 이렇게 토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그냥 안 먹었어요. 그게 정말 너무 안쓰러워요. 왜냐면 아이유 양한테는 지금 최고의 피크 타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소화해내면서 연습한다는 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인 거를 하시고 있는데 이 점수가 당신의 점수, 모든 인생의 점수가 아니라는 거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즐기시면 됩니다. 아, 전 여하튼 오늘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왕이면 다른 걸 했었으면 어떨까. 스페인의 투우장의 행진곡으로 나오는 에스파냐의 무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절도 있어야 되고 정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못 먹은 티가 나는 거지. 이왕이면 아이유 양이 가장 보일 수 있는 아주 발랄한 걸 잡았으면 더 점수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정말 열심히 한 모습에 나는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누가 소였고 누가 투우사였어요? 제가 소였고 네. 꾸준님이 투우사.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갖고 끌려간 거예요. 아, 그런데 네. 너무나도 이쁜 소! 이런 아리따운 소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아, 살려서 보내야지. 하여튼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이유와 최인아 커플. 자, 심사위원 여러분의 각각의 점수. 어떻게 나올지. 사실 지난번 1차 대회 때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2차 대회 점수와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두 팀을 어쩔 수 없이 탈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자, 심사위원분들의 점수 보여주세요. 8.1, 8.2, 8.0, 8.2. 네. 자, 합산한 점수. 32.5! 감사합니다.
30m. 오! 저희 쓰리장 1등. 최인아 아이유 커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마음을 비워놓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정말 그렇게만 보였으면 좋겠어서 진짜 열심히는 했어요, 정말.